그럴 때는 이제 또 김지영 리더의 카리스마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카트계의 프린세스라고 할 수 있는 안한별 선수 역시나 네. 2대2에 나와서 자신의 실력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경기도 보였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3대3으로 진행이 되죠. 방은영 씨 트랙 추첨해 주시겠어요? 네, 제 4라운드 트랙 추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N 게임인데 더키 4라운드는요. 네, 동화 이상한 나라의 분입니다. 네,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이 4라운드 트랙으로 추첨이 됐습니다. 네. 아, 글쎄요. 더 퀸이 뭔가 그 기세를, 자신들의 것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트랙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마지막에 이제 그, 다 모두 롤러코스터가 끝난 이후에 그것이 역시 승부수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달리기 그다지 썩 어려운 트랙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주자로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에서의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3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 조인이 마무리된 상태, 이제 4라운드 경기 파이팅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해봅니다. 아, 역시나 이제 그 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 잘 맞잖아요.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파이팅이라는 목소리가 뭐 선창을 아무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전인권 선수 1위, 김태칸, 안한별, 유영혁, 그렇죠. 지금처럼 중위권만 만약에 세 선수가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1위를 상대 팀에게 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안한별 선수 선두입니다. 선두입니다. 네. 자, 코너를 돌면서 안종환, 전인권이 파고들었어요. 네. 좋은 움직임인데요.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 안한별 바깥쪽으로 역전하려다가 네. 자,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김태관. 네.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김선일. 네, 최고입니다. 추월했어요. 자, 전인권, 김선일. 양 러너 주자가 지금 더킨에 네. 두 선수가 지금 선두 1, 2위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터키는 에이스들이 지금 나와서 1, 2위권을 차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빨리 1승을 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라인에서 안쪽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자, 안한별 선수가 역시나 이제 선두권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점프 역전 안한별. 예. 마지막 다시 역전. 자, 김선희, 전인권 선수와 안한별 선수. 전인권 선수가 뒤쪽으로 좀 쳐줬어요. 예, 지금 전인권 선수와 안한별 선수의 대결보다는 지금 네네.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유영혁, 김태환이 3, 4위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수. 예, 김선태, 김선희 예. 올라와야 돼요. 지금 올라와야 돼요. 자, 올라와야죠. 일단 뭐 전인권 선수가 선두이긴 합니다만 안한별 선수와의 선두 싸움 지금 아주 치열하고요. 네. 또 뒤로 쳐졌습니다. 자, 유영혁 선수를 제껴야 됩니다. 김성태 선수는 만약에 제치지 못한다면은 1위가 상대와 같은 팀이라도 게임에서는 지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1, 3, 4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AN 게임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안한별 선수가 처음으로 치고 나가면 실수는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네. 지금 달리는 것도 봐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선두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안한별 선수 네.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는 가짜 김대칸 선수가 함께 해주고 있고요. 네. 전인권 선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무리해서 안쪽으로 라인을 꺾었습니다만 네. 역전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태칸 앞쪽으로 치러 가고 안한별 선수가 약간 이게 시작이 좋지 않으면 사실 경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퀸의 김성태, 김선일 선수가 네. 또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5위, 6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네. 4라운드 역시 AN게이밍이 승리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기세를 확실하게 AN게이밍이 탔나요? 네, 그렇습니다. AN게이밍이 4대0까지 네.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계속 화이팅. 그리고 게임이 이기면은 세레모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해서